열기가 식기 전에 아까 최민호 시사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부산에서 시작해서 가자 파리로 이렇게 해도 되겠죠? 네. 자, 오그돈으로 이겨서 부산에서 파리로 가자 가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오거든 후보가 올라오셔야 되는 거죠. 빨리 올라오세요. 자, 이게 저 가자 파리로. 마이크 대 뒤에 사진 되겠다. 마이크 빼버리. 자, 오거든으로 부산에서 출발해서 파리로 가자. 위원장님 이렇게 연설 잘하는 줄 알았으면은 제가 괜히 왔네요. 좀 쉴 거예요. 바로 제주도로 가도 되는데 이미 연설에서 왜 오그돈 후보를 지지해야 되는지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왜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지 다 이해하셨죠? 예. 이렇게 16개 우리 구청장 후보들 다 훌륭하시네요. 그 가운데 여성이 4분이나 계십니다. 네, 이렇게 이제 부산이 바뀝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 일 잘하는 구청장 후보 뽑고 또 구의원, 시의원 제대로 뽑아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골목마다 곳곳에 번지해야 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네. 네, 우리 후보들을 위한 격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이렇게 전국 방방 걷고 지칠 법도 한데 힘이 쏟는 것은 우리 애당 동지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있고 반드시 승리해서 촛불 혁명 완수시키겠다 하는 의지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저도 힘이 납니다. 애당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최인호 부산시장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곳에 정말 부산시민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소중한 우리 국회의원님 5분 그리고 우리 부산시의 희망이 되기 위한 준비를 늘 갖추고 있는 김미호, 이재강, 배재정, 조영진, 김우룡, 이정환, 장정흥대, 유영민 강세현, 박종훈, 김성발, 조영우, 지은별장님 그리고 우리 당을 꿋꿋이 지켜주시는 원로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늘 많이 힘이 납니다. 요즘 부산 하면은 희망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우리 해운대에 선거가 있는 줄 다 아시죠? 네. 제가 전략공천 하라라는 외압이 많았었는데요. 골목마다 조사를 해보니 정말 성실하게 지난 몇 년을 해운대 주민들과 함께 해왔다는 것이 여론조사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압도적으로 여론조사에서 당내 여론조사입니다. 1등을 달려온 우리 해운대의 희망 윤준호 우리 국회의원 후보 자 깃발 한번 힘차게 휘날리라고 격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것 같아요. 그죠? 네, 자유한국당 대단히 부자연스럽습니다. 하는 말마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판문점 회담
남북 정상회담 국회 비준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 여론인데요. 왜 갖고 가세요? 이게 참 부자연스럽죠. 6월 12일 날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말이죠. 얼마나 사정됐길래 선거 하루 앞둔 날 됐느냐. 이 야당 대표가 이런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달 23일과 25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열흘 뒤가 안 되겠습니까? 23일과 25일 그 사이에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을 폐쇄를 하는데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이렇게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식을 듣고 즉각 트위트를 날렸어요. 참 영리하고 자비로운 조치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트럼프가 홍준표 대표를 배신한 거예요. 전운이 감돌았던 한반도에 이렇게 평화의 기운이 오고 불가능했던 북미회담이 열리고 있고 믿기지 않았던 비핵화라는 게 실제적인 선제 조치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안도의 박수라도 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벌써 조치를 하는 야당 지도자가 이게 대안에 걸려서 못 보겠다.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없어서 제가 참 청개구리라고 하면 여러분이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서 왜 빨간 옷을 입고 다니거든요. 국민 80%가 판문점선은 잘했다 지지하는데 그걸 빨갱이 좌파라고 자꾸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섭섭하지요. 그래서 빨간 옷을 입은 청개구리네요 했더니 아 그걸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맞긴 맞는 모양이죠. 이렇게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평화가 곧 경제이고 평화가 민생을 푸는 고리가 되는 것이고 평화가 화인 겁니다. 평화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평화가 정착되면 외국인 투자가 몰려오는 것이고 평화가 뿌리 내리게 되면 이제 남북 간에 철도 연결되면 이 부산이 러시아 연해주 동북 삼성을 이어가는 세계의 1등 가는 관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해가지고 다 신용카드 들고 다녀야 되고요. 제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저 돈 구경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부산에 왔더니 그냥 지나가다가도 오거 돈 돈이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통령께서 부산에 선거 도대체 정치를 하시지 않겠다는 인권 변호사만 내리 하시다가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 아닙니까? 비서실장 하면서 문재인 뜻대로, 노무현 뜻대로 안 되는 세상 입지를 보셨거든요. 그 고통이 심해서 비서실장 하다가 이빨이 다 내려앉아서 임플란트를 하는데 요즘 어르신들 임플란트 하라 그러면 못하시니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걸 임기 중에 하셨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비서실장께서는 야보고 정치하라는 건 나한테 지옥 가라는 거나 똑같다. 정말 정치 안 하겠다. 더구나 기운 속에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그 슬픔이 크겠습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줄 고통스럽다는 걸 내가 몰라서 죄송하다. 한국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국회의원 선거 나가시고 정치하기로 결심할 때는 이 세상을 노무현이 못다한 것을 바꾸겠다는 그런 작심, 큰 결심 없이는 해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정말 잘하고 계시죠? 예. 전쟁이 날까봐 조마조마한 이 한반도에 평화의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평화의 중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대를 잡고 어렵게 끌고 가고 있는데 갑판에 앉아서 계속 쿵쾅쿵쾅 뛰면서 똑바로 운전 못하도록 회방을 놓고 또 가는 길 앞에 들어 누워버리고 그렇게 하는 세력이 누굽니까 도대체? 누구죠? 야당운동인가? 야당합다! 야당입니다! 야당!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환경노동위원장을 하면서 중소기업의 아이들이 취업을 하지 않는 겁니다. 대기업에 몰려다녀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산층 밀리기 방안으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은 취업을 해서 번 돈을 일정 금액을 저축을 하면 우리가 공급 중심에서 기업에게 기업이 망하면 공적 자금을 투입한 적이 있었죠. 아니면 그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소득 주도로 수요자한테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근로자를 직접 지원합시다.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은 정부가 지원을 좀 해줍시다. 그래서 한 5년간 일을 하면은 한 5천만 원 정도는 목돈을 마련하게 해줍시다. 라는 아이디어를 책에다 쓴 적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이번에 정부가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2년간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서 일을 해서 300만 원을 저축을 하면 정부가 9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고용보험에서 400만 원 해서 도합 1,600만 원의 2년 만에 목돈을 주면 창업을 하든지 공부를 더 하든지 이렇게 해보라고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그런 내일 키움 동장 이런 제도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됐어요. 5만 명이 줄을 섰습니다. 비준도 안 하겠다. 그 추경도 안 하겠다. 국회가 산적한 민생 법안 올라왔는데 그것도 안 하겠다. 지방선거 도지사로 나가는 후보들, 국회의원들 중에 네 분이 있는데 그걸 처리를 사퇴를
해야지만 국회의원이 채워지겠죠. 그 지역을 대표할 국회의원이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표 수리도 안 하겠다. 무조건 안 하겠다입니다. 드루킹 특검만 받아주면 국회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 진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협상 한번 해보세요. 더불어민주당 내부 논의에서 그렇게 협상의 길을 퍼줬습니다. 그랬더니 협상을 거부한 채로 의총한 면 열고 난 뒤에 텐트 치고 다시 드러누워 버렸어요. 제가 드러누웠다라고 말했다고 저보고 반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드러누웠다를 그럼 병실에 링겔 맞고 편안히 쉬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이런 자유한국당을 속고 또 속고 또 속아서 계속 찍어주셨죠. 이제 한번 바꾸시겠습니까? 예! 아까 보수 안보판이만 하면서 정작 튼튼한 안보와 평화가 올 때는 재를 불리려고 하는 세력, 지역 색깔만 왜곡하고 지역주의만 조작하는 이런 보수가 이제 더 이상 부산을 독점할 수 없도록 부산을 교체합시다, 여러분! 대한민국 산업화의 선두에 서왔고 87, 6월 항쟁을 주도했던 민주화의 성지, 민주화의 산실이 바로 부산입니다. 이런 부산의 자존심을 다시 한번 되찾읍시다! 국민들이 떠나지 않는 부산, 이제 일자리가 다시 만들어지는 그런 부산을 오거돈 후보를 뽑아서 여러분 부산의 구원을 만들어냅시다! 해양강국, 동부가 해양수도로 도약하게끔 부산을 바꿉시다, 여러분! 요즘 부산 젊은이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차 타고 파리 가죠! 기차 타고 런던 가죠! 부산역에 서울행 이것이 아니고 파리행, 런던행 이렇게 터널이 바뀔 수 있도록 평화를 만들어내고 희망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 중심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이 계십니다. 부산의 중심에는 부산의 돈이 오게 하는 오거돈 후보가 있습니다. 아마 이름값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부산을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셨고 해양수산부 장관도 역임 하셨고 부산은 머스마 아닙니까? 누구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정하는 일꾼 아닙니까? 벌써 몇 수를 하시는 겁니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좀 뽑아주시지 좀. 이제는 후보도 사수를 하시는 동안 머릿속, 가슴속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검정도 다 됐습니다. 세심한 공약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집권당으로서 뒷받침할 겁니다. 대통령과 직통전로 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끝나십니다. 북한 재개발지 1원을 중심으로 해서 3개 혁신도시, 동삼센텀 문헌혁신지구,
문현 혁신지구 이것과 연계한 혁신 클러스트 구축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름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